안녕하세요. 독일의 독일 시골 사는 시골에서 반도네온 만드는 오희주입니다. 어떻게 찍어야 하는 게잘 찍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전문가 저기 느낌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그러면 좀 꼰대 같기도 하고 재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별로 많은 분들이 봐주시진 않지만 그뭐제 유튜브가 뭐 구독자 뭐 100만 10만 이런 거는 제 생각에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반도네온이라는 세계 자체가 악기도 뭐 귀하고 하지만 연주자도 별로 없고 반도네온 그전 세계 유럽, 아르헨티나, 뭐 한국 뭐다다싹전 세계 지구 전 지구인을 통합했을 때 반도네온 인구는 한 2, 3천 명? 그 전체가요. 뭐 제작가, 연주자, 뭐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유명한 반도네온 연주자들 뭐 채널도 뭐막 10만이 넘는 데를 10만은 그냥 1만을 넘는 데가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뭐 유튜브 욕심 없습니다. 뭐 유튜브도 돈을 벌고 싶은 그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다른 유튜브 영상들은 보통 뭐 하나에 10분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뭐 10시간 찍던 1시간 찍던 10분을 찍던 그 내용이 뭐랄까 저는 그뭐 10분 찍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뭐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걸 하나를 본다고 뭔가 내 시간을 투자했는데 공짜지만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얻어가는 그런 게 있어야지 뭐 죄송합니다. 이메일이 왔다고. 알림이. 네. 죄송합니다.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나름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자료 조사도 하고 나름 해서 이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뭔 얘기 하다 막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유튜브들 하면서 좀 이런저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뭐 걱정해 주실 걱정까지야 뭐 일단 그렇고요. 뭐 오늘은 신나는 토요일입니다. 주말이죠. 빡시게 일하고 뭐 저는 주중엔 일하고요. 반도네온 공방 요 바로 앞입니다. 요 나중에 뭐 영상 찍겠지만 걸어서 1분도 안 걸려요 회사까지 그런 데를 시골이고 여기 자체가 그래서 뭐 아침에 6시 30분에 일이 시작하거든요 아침 새벽에 하고 오후 4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좀 쉬다가 밥 먹고 뭐 평범한 사람들처럼 유튜브 먹방도 보고 뭐 이거저거 보다가 책도 읽다가 뭐 음악도 듣다가 잡니다. 그냥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 날은 좀 일찍 끝나요. 원래는 뭐 원래라기보단 같이 일한 독일 친구가 뭐 주말에는 집에 가고 뭐 그런 거라 약간 통학이라는 개념 뭐 그런 거라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짰어요. 그 친구가 일찍 간다고 해서. 그래서 주말에는 뭐 저도 특별한 게 없어요. 시골이나 뭐 나가서 뭐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맥도날드 뭐 이런 건저한 기차 타고 한 2시간 가야지 나오고 집에서 뭐 보통 뭐 반찬도 만들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보통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음악을 듣는 거 좋아해서. 요즘 이제 유튜브를 뭐 할까 뭐 그런 고민이나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3월달이죠.
여기 클링엔타운 눈이 옵니다. 보이시나요? 눈이 솔솔 옵니다. 아침에 눈도 치웠어요. 집 앞에 클링엔타운 이런 곳입니다. 겨울 왕국 뭐 그런 느낌이죠. 네, 잡설이 키웠죠. 일단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네온, 죄송합니다. 반도네온 시세, 반도네온 가격,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반도네온 일단은 뭐 사람들이 보통 뭐 많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보통 반도네온 비싸죠. 정말 욕 나오게 비싸다. 반도네온 더럽게 비쌉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뭐 반도네온 하기도 힘들고 하는 분들도 다 어렵게 장만 하나 끼고. 이 영상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악기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일단 원래는 중고 악기 그리고 요즘 만들어진 새 악기 이거를 이제 합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또 분량이 뭐 한 2시간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머리도 짜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중고랑 새 악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일단 중고라 하면 뭐 새 악기를 쓰다가 팔면 뭐 중고고 그렇지만 아, 반도네온은 중고 이제 올드 악기라고 보통 하죠. 반도네온이 처음 만들어지기보단 처음 이제 상업적으로 약간 전문용어를 씁시다. 상업적으로 이제 판매되고 한 게 이제 1800년대 말, 1800년대 중반부터죠. 근데 이제 보통은 반도네온의 황금기, 독일이나 유럽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반도네온 황금기면은 거의 뭐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가 이제 반도네온의 황금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시에 뭐 1911년에 만들어진 알프레드 아놀드라는 여기는 클링엔타이고 저 옆 동네 칼스펠트가 이제 그 공장이 있던 곳인데 가까워요. 몇 번 가보기도 했고 칼스펠트에 이제 반도네온 공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엘라라고 보통 하죠. ELA 에언스트 루이스 아놀드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공장이 있었고 원래 그 전에는 또 찜머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콘체르티나 반도네온 조상이죠. 아, 또 이거 설명이 길어지겠네. 여튼 뭐 찜머만 에언스트 루이스 아놀드 엘라 그 엘라가 이제 원래 아버지인데 그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알프레드 아놀드라는 독일 사람이죠. 다 여기 독일은 독일이니까. 알프레드 아놀드가 뭐 좋게 말하면 독립이고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자료를 검색한 결과 싸웠습니다. 가족의 싸움. 가족이 뭐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법적인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3명 있었어요. 3명 이제. 에언스트 루이스 아놀드가 이제 아버지고 헤르만 아놀드가 첫째고 둘째는 폴 아놀드 그리고 막내가 이제 알프레드 아놀드 딸도 몇 명 있는데 그거는 뭐 일단 논외로 하고 아들이 세 명 있었습니다. 이 세 명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아기돼지 삼형제 그래서 그분들이 뭐 어떻게 되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세 명이 처음에는 이제 공장을 그 에언스트 루이스 아놀드 엘라가 이제 1910년에 돌아가십니다. 뭐 모르겠어요. 아파서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시고 이제 처음엔 그 아들 세 명이 있어요. 뭐 공장을 잘 꾸려나가다가 이제 1911년에
원래는 그 전부터 이제 싸움 뭐라고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나중에 뭐 따로 이제 알프레드 아놀드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싸워서 형인 헤르만 아놀드만 그 엘라를 운영하고 나머지 두 명, 폴 아놀드는 뭐 딱히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왜냐면 알프레드 아놀드니까 알프레드 아놀드 혼자 모았겠지. 하지만 알프레드 아놀드 그 공장은 둘째인 폴 아놀드와 알프레드 아놀드 이렇게 두 명이서 사장입니다. 동업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1911년대부터 이제 알프레드 아놀드 반도네온이 만들어 시작했고, 지금도 이제 올드 악기라고 치면은 거의 뭐 알프레드 아놀드가 고유 명사가 됐죠. 엘라도 물론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일단 이거는 중고 악기의 시세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악기의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뭐안 궁금하신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뭐 성격이 삐뚤어졌는지 아니면 정신 상태가 약간 이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뭔가 이제 좀 파고들다기보단 파고드는 거를 넘어서 뭐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아주 그지 같은 성격이라. 이왜 이렇게 비싼 거야? 뭐 하면 뭐 원래 비싸. 뭐 모델도 비싸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괜히 이제 이걸 파고들고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집요하게 하죠. 아주 그냥 지살맞은 성격이죠. 괜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뭐 이런. 그래서 가격을 얘기하려면 이제 당시의 가격부터 얘기를 합시다. 당시의 가격과 이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당시 사람들은 돈을 얼마 벌었고 뭐그 돈으로 반도네온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얘기까지. 일단 독일은 여러 가지 시대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고려 시대, 뭐 삼국 시대, 고려 시대, 뭐 조선 시대, 일제 강점기 뭐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독일도 뭐 그런 시대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이마르, 뭐 처음이라기보단 바이마르 공화국, 그리고 그 유명한 히틀러, 이 썩을 놈, 아주 나쁜 사람 히틀러가 있던 나치의 이제 원래 독일어 나치오날 소치알리무스라고 해서 그걸 줄여서 나치라고 해서 나치인데, 나치즘의 시대. 그리고 나치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 6년 동안 정말 세계대전이었죠. 2차 세계대전. 다시는 이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면 정말 큰일이겠죠. 3차 세계대전 끔찍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하여튼 쓸데없는 서두 또 13분이나 까먹겠네. 하여튼 그때의 통화, 독일에서 이제 통용되던 돈, 화폐 단위는 라이시마르크라고 합니다. 라이시마르크, 독일어로 라이시가 뭐 제국. 그때는 뭐 제국, 원래 또 이제 독일이 뭐 제3제국 시대라고 해서 나치즘 시대를 뭐 제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라이시마르크라고 해서 RM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로 RM. 라이시마르크가 이제 당시에 통화 단위였어요. 통화 단위였고, 이 라이시마르크는 언제 통용이 됐느냐? 1924년부터 1948년,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뭐 조금 딱 우리가 그 원하는 그 시대가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죠. 왜냐면 그 이후엔 또 통화가 달라지고 또 반도네온의 그것도
역사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딱 1920년대부터 1930년대 그 시대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끝나고 이제 나치즘이 한창 독일에서 유행을 하던 그 시기엔 라이시마르크라는 통화가 있었다. RM. 그러면 뭐 그건 일단 당시 돈이고. 그러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의 독일 대다수 이제 뭐라 하죠? 중산층.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얼마를 벌었을까? 뭐 그런 게 모르겠지. 궁금하실지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자유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 커트 카우어트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클링겐탈 역사학자면서 음악 쪽으로 유명한 The Musikwinkel on the Harmonica 뮤직빈켈은 이제 클링엔탈, 가스페드 이 작센의 악기를 만들던 이 지역을 칭하는 애칭 같은 거고요. 하모니카는 그런 리드 악기 이런 거에 대한 역사, 뭐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잘 만든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기로는 당시 이제 그때 사람들은 지금 보통 하루 8시간 일하고 뭐주 40시간 이 평균적인 근무 치잖아요. 당시에는 뭐 100년 전이죠, 거의. 100년 딱 그러네요. 100년 전에는 보통은 하루에 11시간, 12시간 일했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예. 12시간이면 아침 6시에 일 가서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거. 게다가 여기 쓰여 있기를 쉬는 시간도 없었대요. 토나오죠, 아주 끔찍합니다. 근데 뭐 많이 번건 아니고 당시에도 이제 독일이 지금은 선진국이지만 그 옛날에 아주 가난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쯤 제가 이제 중요한 건 그때는 이제 보통은 한 대충 한 달에 130 라이셰마르크, 130 제국 마르크를 벌었다고 해요. 130이라는 이 개념을 하루 11시간씩 막 일해서 한 달에 130 라이셰마르크 제국 그 마르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좋았어. 이제 130이 뭐 보통 사람들이 버는 한 달에 버는 돈이라고. 이제 알겠죠.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반도네온은 얼마일까? 자, 그거는 이제 제가 당시 이제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면서 할 건데요. 이 카메라가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아이고 게을러서 이거를 이제 끄고 그것만 따로 찍어서 붙여야겠습니다. 네, 이게 당시에 이제 1920년대, 30년대 알프레드 아놀드의 카탈로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알프레드 아놀드 마크도 있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델이에요. 그냥 검정색 아니면 갈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다 뭐 이런 거다. 그때는 지금은 뭐 사람들이 흔히 뭐 무슨 아르헨티나어로 뭐라고 모델 막 하는데 무슨 스페인어도 잘 모르겠고 독일 사람들은 그냥 번호를 붙입니다. 모델 N 아르 이제 눈머라고 해서 번호 31번 A1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당시 알프레드 아놀드의 반도네온 142 튜니시가 음입니다. 142음 옥타브 튜닝, 디아토닉이 이제 다이아토닉이라고 하고 S16은 뭐 16페이지에 뭐 나와 있다. 크로마 튀시
이거는 그 패구리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토니시는 그 라이니시 톤나게 아르헨티나 시스템 이 16은 이제 16페이지 가면은 그 표가 있으니까 버튼 표가 있으니까 보라. 오더는 아니면 or 크로마티시 16, 17페이지에 표가 있다. 뭐 이렇게 써 있고. 징크 플라테는 뭐 징크는 이제 아연이에요. 아연 리드 플레이트에 및 BA 슈탈슈티멘이라고 해서 아연 리드 플레이트에 뭐 쇠로 된 리드가 노멀 아두어 뭐 라장초 이건 뭐 따로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건 뭐 무시하시고 지금 기니까 게허이저 에시트 자카란다 오더 슈바츠푼이 이거는 뭐 외관이 자카란다라고 해서 브라질리안 로즈우드 무늬목으로 돼 있냐 아니면 뭐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냐 및 베어브로큰 리라 에켄이라고 해서 이 모서리가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잘려져 나온 걸 베어브로큰 에켄이라고 합니다. 클라비투어 및 71개의 바인타스텐 보통 뭐 바인이라고 하면은 상아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상아는 아니에요. 진짜 상아는 상상할 수 없도록 비쌉니다. 그냥 인조 상아 71개 버튼 및 9개 및 9개는 이제 그 버튼에다가 위에 이제 자개를 넣었다는 거죠. 브뤼겔 슈라우벤 및 무터르냐고 해서 그 돌리는 나사가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드라이버로 일자 드라이버로 된 거랑 당시에는 뭐 손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나사로 돼 있고 뭐 벨기에 뭐 벨기에는 이 바람통을 빨그라고 하는데 이 바람통을 얘기합니다. 빨그는 15개 주름이랑 뭐 중간에 두개그요 나무 나누는 게 있다. 에이시튼 노이즐버 에켄이라고 해서 그 요 모서리 이제 노이즐버가 그 금속을 말하는 건데 한국어는 양은이라고 보통 얘기돼요. So be gut and get future ten handcuff 닷죠. 뭐 좋은 뭐 케이스가 반도네온 케이스가 제공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 밑에는 또뭐 여러 나라 말로 써 있어요. 이건 뭔 나라 말이야? 이거는 스페인어 같은데? 오, 크로마티코, 디칭코 콘 보세스 네모. 그리고 던츠 엠 우티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태리어, 스페인어. 물론 여기 영어로도 있어요. Tone in octave diatonic or chromatic. Zinc plate with superfine steel slate in normal A major, real rose spaniel, blah blah blah. 요 밑에 이거는 프랑스어네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알프레드 아놀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냐면 뭐 5개국어 독일어, 뭐 스페인어, 이태리어, 영어, 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제 가격. 가격은 RM 라이시마르크 328. 328 라이시마르크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모델이에요, 그냥. 여기에는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뭐 프리미엄 모델은 뭐가 다르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수출하기 위한 그냥 이름일 뿐이지 이게 뭐 무슨 안에가 막 다르고 엄청나게 다른 거는 하나도 없고 다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리드 플레이트 재질 여기서 여기 밑에는 또 뭐라고 써있냐 및 알루미늄 플라텐 리드 플레이트를 알루미늄으로 하냐면 하면은 메어 프라이스라고 해서 16 제국 마르크가 추가된다 그러니까 뭐 알루미늄은 당시에 더 가벼운 뭐 최첨단의 소재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런 거의 인식이었기 때문에 요 328은 이제 아연 리드 플레이트로 하면 그렇고 알루미늄으로 하면 옵션 추가 16 여기다 추가해라 이 얘기죠. 다른 거는 뭐 다른 나라 얘기, 말로 이렇게 써는 거고 또 뭐가 써있냐면 벨기에 및 폴슈텐디겐 노이즐버 비슐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24 제곱 마르크 돼 있죠. 이건 뭔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반도네온 중 간혹 가다가 이제 바람통 여기가 전부 다 금속으로 덮은 게 있어요.
이제 그 용도는 이제 바람통을 이제 약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인데, 그 옵션을 하면은 24 라이셔마르크가 추가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살라살라 돼 있죠. 하여튼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알프레드 아놀드 당시의 카탈로그입니다. 저도 좀 어렵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예, 묻지 마시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당시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뭐 독일 애들은 그냥 모델 31번 A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멋지게 이제 자개가, 꽃자개가 3개가 들어간 요 모델은 내용 다 똑같아요. 뭐 반도네온 142M 옥타브 튜닝, 다이아토닉, 라인이시 톤나게, 아르헨티나 시스템 아니면 크로매틱 패고디로 할 거냐. 뭐이 내용은 그냥 31번 A1 아까 그 일반 모델이랑 똑같다. 뭐 뭐라 뭐라 써 있고, 게어이저 미슈에너 유겐스틸 아인라겐이라고 해서 이제 몸체가 이렇게 멋지게 유겐스틸, 다 당시 이제 시대적인 예술 양식 중에 하나인데, 뭐 다음에 얘기할 시간 있으면 하고, 이렇게 장식이 돼 있어서 얼마냐, 396 라이시마르케. 396. 요 밑에는 뭐 똑같아요. 알루미늄 할 거면 16 추가되고, 뭐 바람통 그거 하면 24. 396. 아까 328인가요? 하여튼 뭐 조금 비싸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읍스. 이건 대본인데. 하여간 그 다음은 이제 요건데, 이건 이제 많이들 보시는 전체 꽃장식 들어간, 나왔다 보시죠. 요거는 이제 뭐 31A3이라고 해서 이제 번호, 뭐 순으로 이제 그냥 부르죠, 여기선. 뭐 반도네온 저쪽 게어이저미 폴 스탠디그 파인의 펄무트 아인하게, 이제 몸체가 전체가 꽃무늬 장식으로 돼 있다. 자개가 들어갔다. 이거는 450 라이셔마르케입니다. 당연히 조금 더 비싸겠죠, 이 장식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차이가 당시에는 이 케이스 외관을 어떻게 더 멋지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도 똑같이 뭐 알루미늄은 뭐16 추가, 바람통은 뭐 밑에는 뭐 ABC라고, 반도네오니스트에게 ABC란 무엇인가? A는 알프레드 아놀드, B는 반도네오. 우리나 뭐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사 광고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죠. 별 내용 아니고. 전체 자개는 450. 그리고 뭐 아르누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뭐 이것도 뭐 31A의 네 번째라고 해서, 뭐 모자이크 장식으로 된 거는 472? 더 비싸네요, 꽃 장식보다. 뭐 모자이크 별로 멋도 없어 보이던데. 472 라이셰마르크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요. 그리고 152음은 이제 당시에도 142음만 있었던 거 아니고, 물론 더 다른 게 있죠. 보통 이제 거기에 추가된, 여기 보시면 버튼이 추가됐죠. 잘 보시면 그림이 반도네온 152음 76버튼 해서 뭐 넘버 31B, 아까는 계속 A였다가 B 해가지고 3 해가지고, 152음은 476 라이셰마르케다. 장식은 뭐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점점 고가 모델로 갈수록 이제
케이스가 멋있어진대. 원래 보통은 내 각진 반도넨 케이스인데 이거는 막 선이 아주 유려하죠. 이걸 보통 뭐 루이 14세 모델이라고 해요. 프랑스의 그 왕 루이 14세.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아서 이런 걸 좋아하는지 하여간 이 모델은 41번 C고 142음 일반적인 다이아토닉이나 아니면 아르헨티나 C 네, 크로매틱에서 알루미늄 리드 플레이트가 있고 루이 14세 스틸 양식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이것도 저 이런 악기를 몇 번 수리한 적이 있는데 내부는 거의 똑같고요. 그냥 다른 건 요 케이스가 다르다는 그게 이제 이게 얼마냐 이게 이제 거의 알프레드 아놀드의 초고가 모델인데 590입니다. 590 라이시마르케 590 590이고 뭐 이외에도 뭐 좀 싼 건 없냐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루이 14세 모델인데 이게 좀 케이스가 달라서 그런지 조금 싸요. 528 라이시마르케 그리고 뭐 140이면 전체적으로 안 봤었네. 142음 전체 자개가 450. 에이, 선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케이블이. 아, 참 힘드네요. 유튜브 찍기. 450이고. 그럼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연습용은 당시 얼마였냐. 이게 이제 연습용 모델인데요. 어린이들이나 뭐 이 반도네온은 31A 제로 모델 142음 다이아토닉 아르헨티나 시스템 아니면 패고리 방식 아임팍 트위닛이라고 해서 리드 플레이트가 하나 들어있어요. 하나. 그래서 하늘만 나는 좀 저가형 모델 뭐 이렇게 써있고 보통 비슷하고 가격은 164 라이셔 마켓 164. 그러면은 아까 설명해서 130 마르크가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월급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다른 카탈로그인데 알프레드 아놀드의 1930년대부터 40년대 카탈로그. 오 멋지죠. 이거는 그때 이제 아인하이츠 반도네온 표지입니다. 아인하이츠 반도네온은 얼마였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일반적으로 생겼죠. 알프레드 아놀드 아인하이츠 반도네온. 이거는 뭐 그 설명이고요. 아우스퓨헤이라고 해서 아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겉모양이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옵션이 있죠. 저번에 이제 아인하이츠 반도네온 설명할 때. 이거는 모델 번호는 이렇게 EA라고 해서 따로 이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번호랑 알파벳만 써서 이름인데 옥타브 아니면 슈베베톤이라고 해서 옥타브 이제 지발퀘리는 리드 플레이트 두 개. 이게 EA는 뭐 버튼이 64개고 톤 음이 128음. 그리고 143 보통 통용되던 아인하이츠 반도는 128, 144 이렇게 두 가지라고 했죠. 이게 옥타브라고 하면은 그 왼손 오른손에 리드 플레이트가 두 개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 옆에 거는 뭐 몸체 크기, 바람통의 개수, 주름의 개수 해서 알루미늄 리드 플레이트 좀 더 비쌌죠. 아연보다 210 라이쉐 마르케 210 240. 그러니까 144음은 240 라이샤마르케고 그 밑에는 뭐 디스칸트는 고음부라고 해서 오른손을 말합니다. 오른손에는 리드 플레이트가 3개 들어 있고 베이스는 옥타브 리드 플레이트 두 개나 아니면은 다이파한 콘트라베스라고 해서 리드 플레이트가 또 추가된 게 있어요. 왼손에도. 그래서 이런 뭐 옵션들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리드 플레이트가 추가될 때마다 맨 밑에는 이제 오른손 리드 플레이트가 총 4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4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리드 플레이트가 개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올라갑니다. 이런 구조였어요. 이건 알프레드 아놀드. 실제 이제 뭐 카탈로그. 이거는 좀 다른 외관이 좀 다른 거. 갈색 무늬목해서. 가격은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그냥 외관만 다르다 뭐 그거지. 그러면 아니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그때 다른 악기는 얼마였냐? 그러면 이건 1937년 이제 호너 아코디온 카탈로그인데요. 이런 호너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 호너 스튜던트 아코디온이 58 라이셔마르크. 그래서 뭐 그 위에는 85, 100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서 호너의 베르디라는 모델은 이거는 뭐 설명이 긴데 41건반 120 베이스 왼손이 248 라이시마크. 대충 뭐 감이 오시나요? 각기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싼 거는 370. 보통 이제 반도네온 일반적인 반도네온 가격이죠. 오르간올라가 이제 당시 호너의 약간 중급기 요 정도인데 호너의 가장 비싼 아코디언 얼마였냐. 예전에도 호너가 이제 모리노 아코디언 있었는데 모리노는 850, 875라이시마크. 그리고 모리노보다 가장 상위 모델인 넘버 5555. 왜 5가 4개인지 모르겠네요. 장수 돌침인가? 뭐. 하여간 이거는 938 라이셔마크였습니다. 비싸죠. 한 일반적인 사람이 130 라이셔마크 한 달에 벌면은 거의 한 1년을 굶어 라면만 먹으면서 돈을 모아 살 수 있는 아코디언. 이건 뭐 호너 당시에 그거고 이제 마이넬은 해놀드라고 해서 반도네온도 이제 마이넬은 해놀드가 약간 악기를 이제 직접 제작은 안 하고 이제 악기를 이제 판매하는 이제 종합 판매상인데 반도네온 카탈로그를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이 써 있는데 그냥 비슷해요 다. 여기 보면 46번 모델은 142음 71버튼 몸체 크기는 이렇고 안에 리드가 428개가 되었고 가격이 284 라이셔마크. 이건 이제 음이 몇 개냐? 106음은 가격이 225. 그래서 152음은 308.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에 이제 반도네온 가격이 이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1920년대, 1930년대에 알프레드 아놀드 반도네온의 다양한 모델의 실제 가격. 라이셔마크라고 해서 가격이 그랬었고 가격을 차이가 나게 하는 결정적 요소는 그 외관에 그 자개 장식이 뭐가 들어갔냐. 그게 뭐 아연 리드 플레이트라서 더 비싸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알루미늄 리드 플레이트가 더 비쌌죠. 팩트는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검정색은 328 라이셔마르크. 뭐 제일 비싼 건 590. 그리고 뭐 284 마이넬 헤럴드에서 만들던 반도는 284 라이셔마르크. 뭐 약간 뭐 아코디언은 뭐 41건반 122 375 라이셔마르크니까 뭐 대충 지금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 가격이 뭐 그랬다. 그리고 뭐 엘라는 여기서 뭐 얘긴 할 수 있지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엘라는 엘라도 많이 만들고 중고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엘라가 알프레드 아놀드 악기와 많이 차이가 있는 거는 엘라는 그 버튼 간격이 좀 좁아요. 왼손 오른손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카탈로그에도 딱히 안 써 있고 그냥 그 뭐 사상이 다든지 하여간.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리드 플레이트와 리드의 크기가 다릅니다. 알프레드 아놀드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알프레드 아놀드와 엘라의 음색이 왜 다를까? 그거는 엘라는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많아서 그렇고 알프레드 아놀드는 아이언 리드 플레이트가 많으니까 그래서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 경험에 따라서 리드의 크기가 달라요. 리드 그 울리는 리드 있잖아요. 그 리드가 똑같이 다 만든 게 아니에요. 회사마다 알프레드 아놀드는 조금 더 크고 엘라는 조금 작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소리가 듣기에 좀 다르다 약간 느껴지는 거지. 그게 뭐 아이언 리드 플레이트의 차이라기보단 왜냐 엘라드도 아이언 리드 플레이트 만들었거든요. 큰 제가 뭐 제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큰 차이라고 하면은 키 메카닉의 구조가 엘라는 조금 더 작게 만들어서 손이 작은 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라를 추천하고 싶어요. 알프레드 아놀드보단 연습용은 뭐 그랬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 뭐이 얘기를 굳이 뭐하러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저는 성격이 거지같기 때문에 뭐 굳이 막안 따져도 되는 문제를. 그래서 그럼 그 라이셔 마르케가 얼마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 독일 뭐 한국은 한국은행 있죠? 독일은 이제 독일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역사 페이지에 가보면 1 라이셔 마르케 1 RM은 1924년 기준으로 현재 통화와 비교를 하면 3유로 90센트다. 인터넷에 있어요. 따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937년도 1 라이셔 마르케는 지금의 4유로 10센트의 가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런데 보통 그래서 일반적인 반도네 328 RM이었는데 라이셔 마르케인데 328에다가 계산기로 328에다가 곱하기 뭐 3유로 90이고 4유로 10센트인가 한 4유로 곱해볼게요. 그러면 1312유로 지금의 가치로서는 당시에 반도네온 320그 라이셔 마르케 주고 당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데 그거를 지금 통화와 비교를 해보면 단순한 비교지만 한 1300유로 정도 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비싸? 그거는 뭐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당시 사람들한테도 물론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이 버는 돈은 보통 130 라이셔 마르케였고 비싼 건 반도는 뭐590, 328막 이러니까 한 푼도 안 쓰고 한 두세 달? 두세 달은 모아야겠네요. 방세도 안 내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모아서 세 달을 해야지 세달 해야 살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걸 뭐 어떻게 무슨 돈이 나서 다 샀냐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당시에도 할부가 있었습니다. 할부 라텐 짤룸이라고 해서 지금 뭐 우리가 무이자 할부 12개월 뭐 카드로 신용카드 이렇게 계산하죠. 근데 당시에도 할부 시스템이 있었어요. 모든 거기에. 그래서 몇달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물론 신용카드 같이 뭐한 자동으로 그게 아니고 얼마씩 이제 보내줘야겠죠. 알프레드 아놀드에 한 달에 뭐 50 RM씩 뭐60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거의 다제뭐 할부 샀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뭐돈 모아서 사겠지만. 당시에도 당시의 가격은 뭐 보통은 320, 330 라이셔 마르케였는데 한 달에 130 라이셔 마르케는 보통 사람들이 버는 돈이었고 비싸지만 할부 시스템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서 재미나게 연주를 할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이거 중고 얘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뭐 30분이 돼가네 미치겠네요.
여튼 그렇고요. 당시의 가격은 이랬다는 거. 여기서 끊어야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끔찍하네요. 예. 여튼 다음은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은 뭐 지금의 중고 시세. 뭐 외국, 유럽, 아르헨티나 뭐 기타 나라들 어디서 사고 어떤 사이트 검색해야 되고 한국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